또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까 그놈인 줄 알았는데 아까 거보다 훨씬 커요. 네, 안녕하세요. 찌리찌리 찌리박입니다. 아,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바다가 아니라서 좀 이상하시죠? 낙산 터미널 매표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버스표는 여기 보이시는 여기 편의점에서 팔고요. 밤을 꼴딱 새고 오는 바람에 지금 정신이 해롱해롱한 상태인데 낚시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카페인을 한 잔 때리고 가야지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가려고 하는 곳이 낙산항인데 낙산항은 인터넷을 찾아봐도 그리고 유튜브를 찾아봐도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지 않더라고요. 저도 처음 가보는 곳이라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가면서 보이는 대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항으로 들어가는 입구고요. 확실히 관광으로 많이 오는 곳이라 그런지 주변에 편의시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편의점들도 군데군데 있고 여기 낙산 해수욕장이 아주 유명하죠. 터미널에서 그렇게 먼 것 같지는 않네요. 한 걸어서 10분 내외 그 정도 거리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와갖고 지금 오락가락해요. 지금 말이 꼬이고 좀 버벅거리더라도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 조금 들어가면 낚시가게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 붙어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여기 낚시슈퍼가 하나 있네요. 문을 열었나 닫았나.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문을 안 열었네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낚시가게가 없어요. 없어 없어. 여러분 잣됐습니다. 저기 낚시 폭죽이라고 쓴 것 같은데. 그쵸? 저 리빙 할인마트 옆에. 문 연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좋습니다. 보내주신 커피 쿠폰 어제 딸이랑 목욕 다녀오며 맛있게 나눠 마셨습니다. 네, 여기 방파제 들어가는 입구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저기 앞에 미륵불 보이시죠? 저기가 낙산사 꼭대기입니다. 아침부터 아주 그냥 고생고생 개고생을. 항상 이렇게 처음 오는 장소는 고생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정보가 없으니까. 생각보다 여기 큰 방파제가 높지는 않네요. 높지는 않고 그리고 물도 수심이 엄청 얕은데요, 지금? 여기는 왜 이렇게 싸놨을까요? 무섭게. 보시는 것 같이 외항 쪽이 높지가 않아서 외항 쪽으로 원투를 던져도 될 것 같아요. 자, 갑니다! 첫 캐스팅! 물어라! 그리고 제가 낚시가게 아주머니한테 얘기 들으니까 여기 앞에 보이시는 조기 내려가서 구멍치기를 제일 많이 하신다고 하네요. 지금 앞에 보이시죠? 저 낚시하시는 분들. 예. 그리고 낙산항은 다른 동해안에 있는 항하고 조금 다른 게 항구가 엄청나게 조그매요. 조그매서 그런지 보통 흰 등대 있고 빨간 등대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흰 등대는 없네요. 네, 지금 입질이 있습니다. 입죠, 있죠, 있죠. 네, 네. 걷어보도록 할게요. 아이씨. 에헤이. 한 20cm 되는 놀래미가 올라왔습니다. 색깔이 선명한 게 예쁘게 생겼네요. 해봐. 놔주도록 할게요. 5월달에 보자! 진달래 먹고, 물장구 먹고, 다람쥐 먹던 어린 시절. 갑자기 또 조용하네요.
아유, 뭐가 묵직하긴 한데 고기는 아닌 것 같고. 아유, 불가사리 이 개. 요 조그만 놈이 이거 먹겠다고 아주 그냥. 아, 이야. 너 왜 또 왔어? 또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까 그 놈인 줄 알았는데 아까 거보다 훨씬 커요. 오, 이거 봐요. 오, 빵이 좋은데요? 오, 빵이 좋습니다. 꽤 큰데요? 잘 생겼습니다. 색깔도 선명하고. 야, 너도 5월달에 봅시다. 이야! 아! 아! 한 마리 또 잡았습니다. 요런 거는 지금 엄청 잘 잡히는 것 같아요. 요것도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먹지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 야! 뭐죠? 이거 뭐지? 성게인가? 오, 뾰족해요. 입질. 오, 입질. 에이! 있어! 아, 또 한 마리 잡았습니다. 다 사이즈가 고만고만한데요. 놔주겠습니다. 네, 이제 입질도 없고 낚시는 이만 접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낚시는 마쳤고요. 처음 내렸던 낙산 터미널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터미널로 가기 전에 간단하게 낙산항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드리면, 내항 쪽은 수심이 일단 깊지 않고요. 배들이 근데 너무 많이 다니네요. 내항 쪽으로 원투 낚시를 하는 거는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외항 쪽은 테트라가 높지 않고 크지 않아서 외항 쪽으로 원투 낚시도 가능하고 루어 낚시도 가능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저기 앞에 보이시는 작은 방파제, 네, 저쪽에서는 구멍치기 낚시를 많이 하시네요. 그리고 루어 낚시를 할 수 있는 갯바위 형태의 바위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죠. 네, 낙산항은 제가 보니까 다양한 낚시를 즐기실 수 있는 포인트 같아요. 어떻게 낙산항에 대해서 포인트 정리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상 낙산항에서 찌리박이었고요.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다른 곳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